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듬 체조의 가장 핵심인 일자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체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바닥에서 일자를 하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자나 스텝박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먼저 뒷다리를 발목에 걸쳐서 올려주시고 천천히 앞다리를 올리고 무릎을 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뜰 텐데요. 천천히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누르다 보면 지그시 내려가서 이렇게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골반이 이렇게 열리지 않도록 바르게 닫아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뒷다리를 구부려서 발목을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팔을 지지하고 천천히 앞다리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 바르게 골반을 정렬해주시고요. 본인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히 누를 수 있는데요. 팔을 잡아서 천천히 만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본인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서포터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바르게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